먹방 유튜버 찌양을 공갈,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고소당한 찌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 최모 씨가 구속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 유튜버인 찌양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찌양의 전 남자친구 겸 소속사 대표 A씨의 법률 대리인인 최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매우 중대하다라며 최 변호사의 구속 사유를 밝혔죠. 이에 따라 최 변호사는 찌양에게 공갈을 일삼고 다른 유튜버 구제역이 찌양에게 공갈 행위를 할 때 이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찌양은 자신의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로부터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2,3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며 지난달 25일 최 변호사를 공갈 및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했었는데요. 찌양은 최 변호사가 과거를 빌미로 자신을 협박해 고문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으며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한 차례 법원이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최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었죠.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친 후 최 변호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비밀 누설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어 최 변호사는 구속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변호사가 그런 일을 했다니 다시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다. 뒤늦게라도 구속이 되었네. 법의 심판이 꼭 이루어지길, 더 이상 비슷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찌양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이러한 범행을 방조한 구제역, 주작감별사 정국진, 카라큘라 등의 유튜버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9월 6일 열릴 예정인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되는 해당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